대구와 인근 경북 주민들의 식수를 구미 해평 취수장에서 더 취수하는 내용을 담은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이 지난달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환경부가 어제 구미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어 대구와 구미가 상생하고 구미 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설득에 나섰는데요. 그러나 결정 과정에 구미 시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백지화 요구가 거셌습니다. 도근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직접 나서 해평 취수장 물을 대구와 나눠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해평 취수장이 하루 80만 톤을 취수할 수 있어서 대구에서 30만 톤을 더 가져가더라도 구미 사용량이 40만 톤이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환경부 장관으로서 약속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이번 대책으로 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확대해서 주민분들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갈수기 등 문제가 생길 땐 구미에서 쓸 물이 모자라지 않도록 대구 물 공급을 중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구미공단 수질 오염 사고로 대구 시민의 고통이 크다며 대구 식수 문제의 절박함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 수질 조사를 해보면은 COD나 BOD 기준으로 해평 취수장이나 대구 취수장이 거의 조금 낮습니다, 해평이.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만 톤이라도 해평 취수장에서 취수해 와야 되는 왜 절박하냐? 구미공단이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구미 피해가 없도록 하면서 발전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제한구역을 넓히다든지 물이 모자라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더 이상 동의 안 하고 구미에서 지금 현안을 한 8조 3천억 정도 건의해 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구미가 굉장히 어려운데 잘 살게 되는 걸 연구를 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 사례를 들며 언젠가는 환경 규제가 강화될 거라며 피해가 없을 거라는 약속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팔당 대천구가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구역에서 무려 8.3배를 증가했다. 한게 환경부 장관이 아까 눈 뜨고 있는데 거짓말 하겠습니까, 하지요? 요 계속 있습니까, 이분이? 환경부는 앞으로도 설명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계속 수렴할 예정입니다. 해당 주민들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예, 그럼 어떤 방식으로 묻는지 그게 정해진 게 있는지. 협의를 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어떻게 그럼 여론 조사를 할 것인지 조차를 사실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래서 민간 협의체를 꾸리려고요. 설명회에 앞서 구미 컨벤션 센터 앞에는 취수원 이전 반대 단체와 주민 3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열고 철회를 요구했고, 찬성 단체 주민 50여 명은 지역 발전을 위해 받아들이자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